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전 39살이고, 인프라 없는 홍성에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거 없습니다. 차 안으로 출퇴근하지만, 우리 시골이 더 좋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인프라 없는 홍성에 냈는데, 홍성이 군이거든요, 군. 충북입니다, 충북. 충청북도. 근데, 여기가 시골은 맞는데요. 엄청 시골은 아닙니다. 있을 거다 있습니다. 인구가 거의 10만 언저리 되거든요. 거의 시에 근접한 군입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도시와 그렇게 멀지도 않고 나쁜 곳은 아닙니다.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깡촌 같은 데 있죠. 그런 곳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시에 비하면 좀 불편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곳입니다. 아, 홍성이 자리 잡았구나. 혹시 고향이 홍성인가? 근데 말이 안 맞죠? 인프라가 없는 홍성에 살고 있는데 불편한 거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불편한 게 맞습니다. 예. 네. 특히 젊은 사람이 인프라가 없다고 하는 건 많이 불편한 거예요. 사실 젊은 사람 시골을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시골은 불편한 게참 많습니다. 왜? 젊은 나이에 귀농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도 많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더라도 귀농하지 마라고 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농촌이 좋은 점이 있어. 시골 같은 데 가면 일단 장점이 있어요. 시골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선 단점이 되는 게 시골에서 장점이고 도시에서 장점이 되는 게 시골에서 단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단 시골의 장점은 조용하다는 거. 너무 조용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리고 두 번째, 공기가 좋다는 거. 도시는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공기도 안 좋잖아요. 서울은 공기 엄청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은 굉장히 공기가 맑다는 거. 코가 뻥 뚫리는 거. 마음 평화가 온다는 거. 세 번째는 동네 주민들하고 잘 지내면 먹을 거 준다는 거. 인심이 좋다는 거. 뭐 그런 것들. 자, 이게 장점이라 치면 단점은 뭐냐? 주변에 여가시설이 없다는 거. 주변에 이제 그런 이제 편의시설 같은 게 별로 없다는 거. 병원도 좀 나가야 되고, 대중교통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가 꼭 필요합니다. 차가 없으면 못 나와요. 고립되는 겁니다. 차가 필수입니다. 뭐 대도시야 대중교통이 잘돼 있으니까 대중교통만으로 어디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홍성군도 마찬가지일 거야. 홍성군도 아마 대중교통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차가 있어야 될 겁니다. 차가 없으면 못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집에 뭐 가전제품이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고칠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뭐 인터넷 같은 문제 생기면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뭐 서버 문제 생기면 바로 오잖아요. 근데 시골은 좀 오래 걸릴 거야. 저런 것들, 짜잘한 것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 뭐 연애하기 좋지 않다는 거, 뭐 그런 거.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골 텃세 같은 게 있다는 거. 시골 어르신들한테 좀 밉보이면 그분들이 좀 텃세 부리거든요. 그런 거. 그런 게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무튼 시골 사는 게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야.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 익숙해지면.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장점을 빠먹었네. 빠져먹었습니다. 집값이 뭐 대도시보단 싸다는 거. 시골이 비싼 곳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 쌉니다. 자, 홍성군을 제가 봤는데 부동산을 봤는데 한 1억 원대면 웬만한 집은 다 구할 수 있어요. 뭐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죠. 서울 같은 데 1억 가지고 뭐 전세도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다 시골까지 이용 걸까? 천안도 집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인프라가 너무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인프라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너무 잘돼 있어도. 인프라가 잘돼 있으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왜냐? 인프라가 모든 것들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
서울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자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게을러지잖아요. 왜냐?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뭐 택배 주문하고, 그, 온라인 구매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배달 음식 같은 것도 매일 시켜 먹으니까, 난 서울이 오히려 한없이 게을러지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날 되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저는 인프라가 다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제 인프라를 사람들이 많이 따지는데, 물론 인프라 중요하긴 한데, 이런 거 생각해봐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인프라. 살아가는 꼭 필요한 인프라. 이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 사실 모든 인프라가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배달 음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일단 마트, 식자재 마트 꼭 있어야 돼. 마트 같은 거. 병원이 있어야 되고. 택배가 뭐, 아, 근데 택배는 웬만하면 시골이라 하더라도 다음날 금방 오니까 택배야 문제없고. 예. 네. 시장 있어야 되고. 딱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나는. 딱세개 정도만. 정말 특별하게 바라는 거 없죠. 딱이 정도만 있으면 돼. 근데 이 정도만 있으려면 좀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말한 대로. 배달 음식 안 먹으면 장을 봐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밖에 나가야 돼요. 쪼로도 장 봐가지고 왔어요. 장을 보면 저 장을 본 재미가 있거든.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장 보는 재미라는 거 몰라요. 장 보는 건 뭔가 일종의 시간 낭비라 생각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도 시장에 가면 뭐 시장 이제 그 상인들 뭐 기분 나쁘다는데 난 근데 살면서 아직 시장 상인들한테 뭔가 기분 나쁜 경험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것도 경험 안 해봐서 그래. 그냥 인터넷 찌라시만 보고 뭐 시장 가면 카드 안 받는다, 현금 결제 받는다, 그 어르신들 좀 까칠하다. 난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시장을 자주 가는데 겪어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근데 가지도 않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왜 시장 가면 뭐 이렇게 더 사주면 더 퍼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도, 시장 상인들한테 기분 나빴던 경험은 딱히 없어, 이게. 뭐 내가 매번 현금을 들고 가서 결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장 가면서 뭔가 불쾌했다는 경험은 좀 비위생적이다? 좀 복잡하다?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사실 그것도 좀 오바 같아. 뭐, 시장 가면 뭐, 바가지 심하다. 물론 그런 이제 그 축제 같은 데 있겠지만 일반 시장은 바가지보다는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좀 그렇다. 뭔가 편견이 좀 많아지면 이걸 단정 지어봐요. 뭔가 경험하기도 전에. 시장 가면 사진 상인들 뭐 표정 나쁘다. 서비스 안 좋다. 많이 자기들이 많이 보고 겪어봤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겪어본 사람 얼마 없어 이게.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시장 제대로 간 사람 얼마 있겠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인프라 같은 거에 못 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걱정되는 게 인프라에 못 매는 사람들, 인프라 중독에 빠진 분들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프라 따지게 돼. 인프라 따지다 보니까 인프라 당연히 쓰게 되고. 인프라를 쓰게 되면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지갑 사정은 안 좋아요. 주머니 사정 안 좋아. 통장잔고 바닥이에요. 그렇게 몇년 살잖아요. 그 나이 먹으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도시에서 10년 동안 살았지 모아놓은 돈 없이 그냥 원룸 월세 사는 사람이 나을까? 아니면 이분처럼 홍성에 살고 있지만 홍성에서 나름 이제 집 구해가지고 사는 분이 나을까요? 홍성에 보니까 30평대 아파트가 1억 원대 초중반에 합니다. 물론 이건 뭐 재테크의 가치는 없겠죠. 신축은 2억 정도 하고 저 알아보니까. 그래도 살아가는 딱히 불편한 거 없고 보니까 있을 건다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뭐그 정도면 된 거지 뭐. 내가 텅 떠들고 살게 아니라면. 분명히 이거 문제 될 겁니다. 지금 서울에 사는 분들 보면 몇 년째 돈 모인 게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서 뭐 문제 없다. 나 인프라 다 쓰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그리고 인프라 중독이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인프라 잘돼 있는 데 가면 거기보다 안 좋은데 못 가요. 이거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경우 있는데 뭐냐면 여자분들이 막 서울의 중심가에 살다 보니까 서울 외곽 가는 것도 내가 거기 왜 가? 불편한 거 많잖아. 야, 그 지하철 오래 걸리잖아. 거기 왜 가냐고. 호주머니에 돈도 없으면서 그딴 얘기 한다니까. 형편이 안 맞으면 가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보다 아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도 걱정됩니다. 제발 좀. 돈 없으면 인프라 따지지 마세요. 인프라 다 늘려고 하지 마. 욕심이야, 욕심.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가 좋다는 말은 돈쓸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인프라가 좋다는 게 무조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초년생한테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함정이 함정. 인프라의 함정. 뭐냐 하면, 인프라 좋다고 하면 무조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인 이면에 뭐냐 하면, 살기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데 물가가 싼거본적 있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시권에 살기 좋고, 교육 인프라 좋고, 이런 데는 다 비싸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다 비쌉니다. 대전도 그렇고. 근데 사회초년생이 그런 비싼 데 살아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잘돼 있고, 주변에 상가가 많고, 배달음식점이 많다. 그럼 당이 비싸지? 안 비싸겠습니까? 맞잖아요. 놀 데가 많다. 놀데다 돈 아니야, 돈? 서울 같은 경우에 지하철과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집값이 엄청나게 좌지우지 되는 거다 아시잖아요. 서울 분들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같은 원룸을 잡아도 지하철 역 앞에 있는 원룸하고 산 중턱의 원룸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파가 좋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 인프라적인 부분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런데 에너지 쓰기 싫어가지고 인프라 쓴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돈을 한 500배 버는데 일을 하는데 에너지 다 쓰기 때문에 집에서 밥 해먹고 싶지 않고 그냥 지하철이랑 가까운 데 가고 싶어.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 중에 그만큼 버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 500배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정말 대단한 거야. 아니, 서울 토박이도 안 되는 건데 지방산이 되겠습니까? 지방산 벌어봐야 200에서 한 250이 연절이야. 많이 버는 삶에. 그럼 여기서 월세 내고 이것저것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서울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에 살면서 내가 자산 축적을 하고 있냐. 야, 그냥 살기만 하냐. 이거 중요한 거야. 살기만 하는 분들 많거든. 살기만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모이는 거 없이 현상주의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지방에서 일하는 분들 걱정할 게 아니라 서울에서 자취하는 분들 걱정해야 돼. 그분들 중에 지금 자산 상태 형편없는 분들 진짜 천지 삐까리거든요. 물론 잘 사는 분도 있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돈잘 벌고 아니 사업해가지고 좀 나름 좀잘된 분도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소수예요, 소수. 우리가 알아야 될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뭐 장사가 잘된 케이스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니 그런 분들 소수입니다, 소수. 진짜 소수입니다. 일부의 케이스입니다. 절대 다수의 케이스가 아니에요. 절대 다수의 케이스는 지금 원룸에서 못 탈출합니다. 돈이 모이지가 않아가지고. 생각해봐, 서울 원룸 전세도 1억이 넘어. 물론 대출로 할수 있겠지만 대출로는 커버가 다안 되거든요. 1억 훌쩍 넘기 때문에 그럼 자기 자본이 있어야 돼.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근데 서울은 월세 계속 올라가잖아요. 부담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좋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함정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